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은 역사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역사를 서술에서 서사화시킨 서사시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쭉 나열하면서 그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요셉, 그다음 이제 모세, 아론 이렇게 이제 쭉그 인물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그 인물들의 그게 인물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으면서도 이제 이 105편에서는 그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 해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는 보면 모세와 아론이 뭐 손을 들매 또는 뭐 바다를 치매 이런 게 해서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직접 하신 걸로 해서 다 표현되고, 모세와 아론은 이름만 나오고 중간에서 다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한 그 역사, 보이는 그 역사가 창세기 출애굽기라면은, 이 시편은 그냥 사람은 빼버리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집중이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이렇게 되는, 흑암 보내는데 그 출애굽기 보면 뭐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흑암이 왔다, 또는 그런 뭐 메뚜기도 그런 형태로 되는데, 그냥 그런 거다 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왔다 이래 되잖아요. 메뚜기 몰려올 때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것들과 좀 다르게 모세 표현이 되어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걸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거는 4절에 여호와와 3절과 4절,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자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또그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묘사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17절부터 종으로 팔려가고 찾고와 쇠사슬에 모였으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했고, 그래서 그가 애굽의 통치자와 장로들을 교훈하는 주관자가 되었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 서사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이 어렵고 쉽지 않은 본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 또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큰 은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등장한다 그랬죠. 26절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와 아론, 사무엘, 멜기세덱, 이런 그 제사장 겸 통치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 주로 4권과 5권 부분에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그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멜기세덱과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영적인 제사장을 사모하고, 또 영적인 제사장이면서 그들이 다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이 결합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뭐다 분석하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그 우리말에 대해서 설교를 짧게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빠르게 지나가면서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여러분들이 뭐 웬만하면 이제 이까지 왔으면 뭐 호도 라바 키루 베시모 호디우 바밈 알릴로 타이브 뭐이 정도는 이제 다 아시죠. 아,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죠. 불러라 그 이름을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바밈 만민 중에 알릴로 타이브 그의 행적을 실로로 사마롤로 시후 베코르 니플레 오타이브 이것도 다 아시는 거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기이한 일들 니플레 오타이브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거는 이제 시후 하는 것은 스피크하다 묵상해라 뭐 묵상해도 된다. 이거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은 말인데 여기는 말해라 뭐 선포형으로 나와 있고요. 히트 할렐루 베센 코드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시마흐 레브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메 바켓세이 아도나 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메 바켓이죠. 메 바켓은 여호와를 구하고 구하는 자들 즉 이거는 PL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메 바켓이 이런 거는 PL 분사형 그 다음에 그 피에라는 강조형이 아니라 평단을 쓸 때는 이거 미라 그랬죠. 미, 보, 캐슈 뭐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메 바케쉬 이런 피에 점두 개는 분점두개 메메 점두 개는 강조 점 하나는 일반 동사 그 다음에 파타가 끄여 있는 건 히필 동사라는 것을 좀 알면 되겠어요. 그냥 구하는 게 구하고 구하고 구해야 된다. 강조. 그 다음에 디르슈 아도나이 베 우쏘 박수 파나이브 타미 됐어요.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디르슈 하는 건 구하다. seek, inquire, requir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바케슈 해서 이것도 PL 명령이 되겠습니다. 찾고 찾으라. 그의 얼굴을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요새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손대는 찬양 있잖아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 찬양이 그 들어가니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종, 그 행하신 기적과 이보의 이적과 그 다음에 판단을 기억해라 하는 거죠. 모프타이브 우 미스페테이 피브 그 입술에 판단과 그 다음에 이적을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니플레오 타입은 그의 기적들을 기억하는 것, 그가 행하신, 또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판단들과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세라,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도우, 벤네, 야콥, 베일라이브. 그래서 이제 이런 자녀들아, 너희들은 다, 선택된 자들도 다, 쭉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거죠. 앞에하고 연결된 겁니다.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판단이 온 땅에 있다. 그 언약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했다. 자카르 레올란 베리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다바르 시발레 레프도르 천대에
하신 말씀. 천대에 명령하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영원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쉬엘 카라트에 따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다음에, 쉐바톨 레 이삭, 이삭에게는 맹세.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는 율례 그랬죠. 바, 야, 미, 데크, 레아콥, 레호크, 율례. 레 이스라엘 베레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세 개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거를 언약이다. 카라트, 아브라함과 체결한 것이고, 이삭에는 뭐 부엘세 받듯이 이거는 맹세. 언약과 맹세, 그리고 율례. 이런 걸 포함해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레모르. 레카 에텐 에트 에레츠 카나안 헤펠 나할렛 투캠 너희들의 기업이 나누어진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죠. 근데 이제 이 땅을 주실 때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작은 상황이다. 미스바르다 그죠? 미스바르. 수가 매우 작아가지고, 예, 키무아트, 이거 아주 뭐 소수 중에 소수가 되고, 뭐 아주 그 손바닥 안에 담을 수 있는 있잖아요. 쌀의 양 같은, 쌀을 재울 때 손바닥으로 담을 수 있는 거를 이제 키무아트라고 하는데, 아주 스몰, 아주 베리 리틀. 영어를 하는데 그냥 겨우 인사 정도 하는 그런 걸 보고, 뭐죠? 이거를, 예, 키무아트, 이렇게 할 수, 아주 조금만 할수 있다는. 할수 있는데 조금 할수 있는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 뭐 떠돌아 다녔다. 그런데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그 창세기 할때 나의 선지자, 그 사람은 나의 선지자니까 네가 해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알티그 조금도 손대지 마라. 빔 메시하이 나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그죠? 알, 타레우, 때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르르비아이, 나의 선지자들에게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막 갔다 오고 이런 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너는 죽는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있었던 사건들, 기근, 양식, 막 끊으실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뭐, 발은 착고에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여기 이제 바르젤, 쇠사슬에 매여 있었죠. 몸에, 쇠사슬에 모여다. 바흐, 납소, 그 생명이, 예, 매여 있었다. 쇠사슬에 바흐에서 매여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 생활하는 그런 거죠. 착고와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단련했다. 아드에트 보우. 데바라이 이모라트 아드나이. 제라파트 후. 그를 단련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는 건데,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을 했다. 말씀이 단련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그 해방되잖아요. 해방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고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이런 말씀은 말씀 자체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참 요셉의 삶을 굉장히 테스트하고 녹였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라파트가는 녹였다. 말씀이 그를 녹였다. 단련하기 위해서는 녹이잖아요. 녹여가지고 다시 두르기 폈는데 여기에 바로 쓰는 말들이 멜팅 하는 거죠. 멜팅. 완전히 녹여버리니까. 리파인 될 때까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때까지. 예.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했다는, 말씀이 왔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뭐 기로 말씀 듣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완전히 녹여가지고, 사람을 녹여가지고 새로 만드는 건데, 와우, 이 정도 되기 어렵죠. 불순물을 싹 빼내고 새 사람을 만드는. 근데 요셉의 가장 큰그 약점은 고자질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자질의 명수인 보디발의 부인을 만나가지고, 거짓 고자질로 인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야, 참, 이 고자질은 나쁜 거구나. 그 작은 습성을 하나 고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요셉을 만났을 때, 어릴 때는 고자질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요셉을 만나고는 유다가 팔았느니, 르벤이 팔았느니, 뭐 이런, 다른 형제가 팔았다. 그런 아예 고자질 자체를 안 해버리는 그 습관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응하니까,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리파인 되니까 사람이 샬라흐 멜레크에서 야틀레쿠 그를 풀었죠. 모쉐르 아밈 했습니다. 무백성의 통치자라 가가 예파트케후 그를 열었다. 그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이때 요셉 이야기죠. 소유 주관자, 소유 관리, 신하들 다스리고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 그죠? 자, 말씀이 단련한 사람.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말씀이 녹여가지고 새로 만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석방, 감옥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있고, 주관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고, 다스리고, 교훈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요때부터는 또 23절부터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가 됐다.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나그네가 되었는데, 나그네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번성했는데, 이때 이제, 여기 하파크죠. 하파크 리방.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리시노, 미워하겠죠. 아, 뭐, 그의 백성을. 처음에는 애굽에 갈 때 기뻐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미워했죠. 그죠? 레 히트나 켈. 이건 아주 뭐, 불공평하게 다르게 했죠. 바, 아바다이브, 그의 종들이 불공평하게 다루도록 했고, 뭐, 공평하지 않죠. 뭐, 짚을 안 주고, 벽돌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샬라움, 모쉐, 아부도, 아론, 아세르, 바카르보. 그가,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도 미워하니까, 하나님은 바로는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백성을 미워하겠는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다. 그 말이죠.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는데, 이제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오토타이브, 기적, 표적이죠. 표적을 보여주시고, 모프팀, 이거는 이제, 모페트, 기적들을, 이적과 기적을 그 땅에 행하게 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함의 땅들, 그죠? 이 아프리카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샬라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모세 아론 보냈죠. 그 다음에는 샬라어 호셰크 그죠 어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어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물들을 하파크 피가 되겠다. 이 애굽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물 따라가서 메메헴을 레담으로 물들을 그들의 물들을 피로 바꿔버려서 물고기를 다 죽이는 그런 것들이고요. 깨구리가 또 많아지게 되죠. 아르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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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 샤라트, 아르짬, 체파르데임, 이거는 이제 깨구리, 이것도 사람의 피를 갉아먹는 깨구리들입니다. 이거 일반 깨구리가 아니고 흡혈 깨구리,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도 있고, 뭐 이런 거, 우박도 있고, 화염. 화염이 있죠, 화염. 근데 이제, 우박을 내리고, 화염을 내렸다. 그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할 때, 애굽의 열 가지 재앙할 때, 피, 개구리, 파리, 악취,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인데, 그 우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우박에 불을 같이 내렸다는 거, 이런 거는, 불까지 내려서 태워버리는 역사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다 찍으시고, 황충과 메뚜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물게 하시고, 채소, 열매, 장자까지 치셨다. 열 가지 재앙이죠. 이게 순서대로는 돼 있지 않은데, 그냥 이 열 가지 재앙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그 다음에 나올 때, 요지엠, 베케셉, 벳사합,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애인 없었죠. 비스바타이브 코세르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지파가 하나도 없었다. 비틀거리는 지파가 없었다. 이건 뭐죠? 비틀 병약한 자가 없었다. 몸이 막 비틀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죠. 그 다음에는 막 애굽이 기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때 샤마하고 미츠라임 아이고 빨리 가라 우리 심판 받는데 그죠. 근데 출애굽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슈아난 구름으로 펴시고 레마사크 베시 레하일 랄레 라엘라, 밤에는 빛을 주기 위해서 불로 기둥을 삼으셨다 하는 거죠. 또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레헴 샤마임, 야스비 엠, 하늘의 양식이 막 양식으로 만족하게 되게 하시고, 그죠? 반석에서 막 물이 나요. 파타흐츠루 반석을 열어가지고 야츠부 마이 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할르쿠 물이 막 걸었죠. 바치오트 나하르 강같이 마른 땅에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키 자카르 에티바르 코드쇼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에트 아브라함,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런 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롯을 심판할 때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또, 이 광야를 여실 때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백성들이 샤쇼 안으로 노래하면서 나오게 하시고 그 혀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이텐 라헴 아르조트 고임 바마르 레우밈 이라슈 그들이
여러 나라의 땅들과 여러 민족의 땅들과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민족들의 그 소유물,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노동의 결과들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바불 이시메크루, 그들이 지키게 하시려고. 후카이브, 그 율례를 지키고, 토로타이브, 그의 율법, 이노쪼르, 이노쪼르, 할렐루야,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구르는 땅에 흐르는, 넣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보냈다.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허술하게 나왔지만은,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전하시는 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